안녕하세요. 연예인 권영찬입니다. 편견 탁! 행복입니다. 한부모 가족은요, 내 친척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한부모 가족이 있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은 내 옆집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뮤니티 사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서도 MC를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 기부를 해주자 해서 그때부터 모든 한부모 가족의 MC를 제가 무료로 재능 기부로 해주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엄마나 아빠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아이를 희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꿈을 꾸고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수 없나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지만서도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또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사랑은 묻어나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의 좋은 생각들이 또 이쪽에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가족은 어때? 그래? 너는 엄마랑 사는구나. 아, 참 행복한 아이구나. 너는 아빠랑 사는구나. 야, 참 행복한 아이구나.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시선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을 응원해 주세요.